여기 두바이 갔었습니다. 근데 코인이 못 올라갈 뿐이지. 자, 이렇게 제리누도 이렇게 서티를 받았다. 예, 이상입니다. 예, 꿈은 이루어진다. 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저 제리누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거 조금 장기로 투자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저는 한저 어저께 원래 10조개 정도 있었고 원래 10조개 더 매수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0조개, 1000조개 사고 싶은데 돈은 없네요. 참 아이러니하고요. 지금 일시백 1000만 10만 42만 달러니까 한 5에서 7억? 예, 그렇게 뭐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코드가 다른 유튜버가 얘기하는데 뭐 옥이랑 비슷하다. 저 다른 코인 할 것도 지금 많은데 이거 말씀드리자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코인 100조개씩 있으면 1조개씩 늘어납니다. 1000조개 있으면은 20조개씩 늘어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리플레이션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게 제리누가 보면은 휴고인우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휴고인우하고 파트너십 맺었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싸가지 없게 얘기했는데 저기 휴 아무튼 저 후원해주신 분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예, 아까 진짜 성격이 조금 요새 예민해져 갖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고. 예, 파트너십을 제리누가 휴고인우하고 맺었어요. 그럼 제리누 휴고인우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기 톰캐치 진수랑 이렇게 맺었어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맺었고 게이타이 그 이렇게 맺었습니다. 예, 맺었고 내용이 나쁘지 않다. 예, 내용이 얘네가 이거 보면은 여기 BTCEX라는 거래소 여기 한 20위권 되는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거 정확하게 안 봤어요. 게이트아이오 라이브 했고 그다음에 에어드랍 이거 탑 50홀더한테 에어드랍 해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NFT도 되고 바이낸스 이렇게 넥스트 이렇게 해서 하는데 괜찮아요. 얘네들 재단이랑 거의 뭐야 거기 오기누 재단이랑 거기 통케디누 제리 휴고이누 다 같은 재단이에요. 근데 가격이 이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가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소니기누가 먼저 가고 나서 쇼니누가 지금 갔죠. 쇼니누 가고 그 다음에 제리누 가고 휴고이누 가고. 예, 어떤 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휴고이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떨어져서 죄송하고요. 원래 일을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해버리네. 희한하네. 아무튼 그래서 항상 분산으로 가져가셔라. 그래서 제리누 이거 내용 좋으니까 파트너도 생기고 해서 좋다. 이 보면은 얘네들 파트너가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이거 보면은 파트너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비트 포렉스 여기 이제 리스트 됐고, 예. 얘가, 본 얘기 안 되네. 아. 그래서, 오기누에서 또 답변했네요. 예, 오기누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널드, 이거, 복권 코인. 여기 리치킥도 있고, 여기 보면, 시바인 포네도 있고, 뭐, 여기, 이 금배지 다른 애들이, 여기네. 비트 포렉스도 있고, 예, 스카이 아이오, 스카이 라이키 아이오도 있고, 이건 장기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 밑에 댓글 단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뭐, 얘는, 예쁘장한 여자도 있네요. 예, 여기 있고, 아,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았다. 많이 먹었다. 그리고, 아무튼, 저 보지도 못한 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예, 재단이 커뮤니티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리누 여러분들 떨어진 거 너무 의심하지 않으세요. 이 타이밍이 안 나왔다. 이거 여러분들 사고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다가 꼭 여러분들 개시를 맺어야 됩니다. 계속 이거 수수료도 20% 30% 비싼데 계속 사다가 팔다가 하면은 여러분들 깨져요. 차라리 갖고 있으면 수수 한 100조개 이상 갖고 있으면은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봐보세요. 이게 답글이 얼마나 달렸는가 이렇게. 아, 이거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제리누. 이제 끝나올라나? 이렇게 많아? 나도 이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엄청 많아요. NOT까지 나와버렸어. NOT도 지금 저점이에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 예, 겁나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겁나 많아. 예, 여기도 겁나 많습니다. 예. 제가 나이도 어린데, 그, 뭐지?
이게 말이 짧은 게 많이 설제 그냥 우리 가족같이 그냥 형님 누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격 여기 봐, 페페함이도 있고 도지함이 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NFT도 있고 NFT도 있고 많습니다. 이 옥이랑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 게이트하이 NFT 이거를 강조를 해야겠다. 아직 그러니까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서틱 발표 그때 서틱에서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틱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 혼자 할 일이 벅차요, 여러분들. 진짜로 누가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서틱 가서 제리누 그때 확인했죠, 여러분들. 확인했으니까 이제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것들도 내가 또 이거 다 리뷰 다 해야 되는데, 이 보면 소닉이 나왔죠. 소닉 얘기 나오고, 아이 러브 스누피는 상장하면서 바로 됐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제 영상은 제가 막 사라고 권유했었는데, 그냥 참고 영상이지 투자 영상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알아서 투자하세요. 또 잘못되면 또내 탓하니까. 이 서틱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여기 보면은 이런 뉴스가 진짜 호재네. 자, 오디날 BRC가 OKX하고 발표를 했네. 아, 나또 이게 오디날이 저기 뭐야, 비트코인 그거예요. 예,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코인들 OKX에 상장된다는 뉴스예요. 네. BRC 기반은 OKX에 상장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시오니누 제리누는 그 전에 됐나? 시오니누 있고 여기 이거 됐죠? 이제 제리누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예요. 제리누가 내용을 여러 개로 다 분산해서 많이 드려야 되니까 제가 힘드네요. 지금 그리고 제가 그것도 있어요. 저점에서 잡아드려야 되는데 저점에서 잡은 여기 제리 이누하고 오페페. 이 오페페도 괜찮아.